와! 노래지는 거 보여요? 어? 아. 아! 술래 못 갔잖아. 술 한 잔 먼저 시작해야겠네요.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술을 먼저 한잔 했습니다. 자, 오늘의 먹방은요, 이 밥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고,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과는 벗으로 지내지 마라. 이건 못 참지. 양념게장과 그리고 간장게장을 구했습니다. 진짜 간장게장은 손으로 뜯어먹는 맛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통째로 이렇게 갖고 왔네요. 이렇게 꽃게가 있습니다. 꽃게. 예. 자, 이렇게 열어서 끝부분 잡고 그대로 열면, 와! 와! 몸통부터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몸통은 반으로 자르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 죽인다잉. 밥을 부른다. 밥을 불러. 이거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짜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입에서 터트려야 돼요. 입에 머금고 터트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좀 보여줄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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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알이 가득 찼다. 와. 이 앞다리 먹는 법은 되게 쉬워요. 가시 조심하시고, 이 관절 부위를 이렇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리하시고, 이 부위 있잖아요. 엄지 부위를 가로 세로 한 번씩 깨뭅니다. 자, 보세요. 하나. 살살 빼시면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분리가 된 거를 젓가락 같은 걸로 집어넣고, 와, 이렇게 뺏어 먹는 거예요. 이렇게. 아! 개뚜껑이죠, 개뚜껑. 와, 진짜. 자, 이렇게 안쪽을 긁으시면 이렇게 나와요. 봐봐, 안쪽을 긁으면 안에서도 알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 앞쪽에 이 모래주머니가 있어요. 모래주머니. 지금 이 뭐야. 요거. 요 모래주머니 꼭 빼야지. 안 그러면 텁텁해서 못 먹어요. 자, 바닥까지 다 긁어준 다음에 가운데 모으세요. 밥을 칙칙칙 가득. 구멍. 이 사이까지. 이 사이 끝까지. 예? 사이 끝까지 말아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자친구 준다고 생각해봐. 썸녀한테 이렇게 준다 생각해봐. 바로 혼인신고야. 여러분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마랑만 가능한 겁니다. 등껍질을 이렇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와! 노래지는 거 보여요? 너무 많이 안 해도 돼요. 적당히.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게 바다 냄새가 나요. 바다 냄새.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직접 해 먹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저걸 사용해서 그렇지 안전한 가스레인지나 저하력으로 좀 오래 하면 아예 들러붙거든요, 알이? 짜증난다, 짜증나. 왜 이렇게 맛있고 좋은 거는 비싸고 까다로울까? 이거 보세요. 야! 지금 딱 죽기 직전에 뭐 먹고 싶냐 이러면 난 간장게장 먹을래. 와, 그런 건가요? 누룽지를 구워 드시는 분처럼 이 알도 구워져요. 이렇게 단단해지고. 옛날 우리는 핵가족이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친척네들, 그리고 친척 사촌들 다 경쟁 상대였어. 어른들이 먹다 남은 거 이제 먹어야 되는데 뚜껑을 먹을 수 있겠냐고. 못 먹었어. 그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앞발이야. 제일 먹기 힘든 거. 그럼 그거를 몇 개 들어가지고 아그자아그자 먹는데 그 아직 영구치이기 때문에 그거 막 아우 막 하고 막 이빨도 부러지고 막 피도 나고 가시 박혀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근데 그 간장게장이 진짜 귀했어요. 그만큼 서산에서도 그 꽃게라 그러죠.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밥상에 양념게장 오면 전 밥상을 뒤에 엎었어요. 초등학교 때. 전 양념게장 별로 안 좋아했어요. 승급 못해서 기분 잡쳤었는데 간장게장 먹으니까 풀리네.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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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피. 양념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양념 맞추는 게 진짜 어려워요. 집안마다 양념 그 맛이 달라. 근데 간장게장은 비슷하거든요. 짜거나 싱겁거나 딱 둘 중에 하나. 자,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예. 아씨. 여기는 그걸 많이 써, 초장을 많이 썼네. 초장이 들어가네. 신맛이 좀 강한 매운맛이랄까? 맛이 없는 이유? 어, 알이 있네, 이렇게. 오. 좋아요. 와, 근데 비주얼, 와, 근데 이거 먹으면 3다수 한 2리터 안 먹을 것 같은데. 이게 먹는 게 맞아? 이거 먹는 게 맞아? 뭐, 맛있겠는데? 자, 하여튼 비주얼은 뭐 죽이긴 하는데 먹어보겠습니다. 밥 가져와. 밥 지자 가져와. 짠가요? 가지고 와! 여봐, 나. 와! 더 나아져. 아니, 진짜 이만큼 나아져. 다 나아져, 이거. 이거 봤어, 그래. 자. 이러니까 맛있네. 이러니까 그 달짝지근한 양념인과 이 밥의 단맛이 조화가 돼요. 근데 이전에 그냥 간장게장처럼 넣었을 때는 너무 짰어. 와, 살은 그냥 꾸역꾸역 나온다이. 밥이라.
아 근데 양념게장을 솔직히 말하면 진짜 처음 먹어봤거든요. 이렇게 돈 주고 감히 말하지는데 여러분들 감히 말할게요. 2024년도의 콘텐츠는 진실성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 거는 맛없다고 하는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간장게장 말하자 그랬죠. 그리고 맛은 맛이 없다 하면 맛없다. 맛이 있다 하면 맛있다. 야!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2024년도에는 성공합니다. 왜냐면 요새 너무 가짜가 많아졌어. 이렇게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한번 먹어봤는데 수원 뭐 7대 맛집이라고 할 정도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진짜 맛있는 게장이었습니다. 근데 양념게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먹어봤던 그런 기억도 없고 처음 먹어봤는데 확실히 MZ세대의 입맛은 맞네요. 되게 달짝지근한 느낌이고 굉장히 더 많은 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간장게장은 10점 만점에 10점, 양념게장은 10점 만점에 한 5점. 네, 솔직하게 방송하겠습니다. 다음 음식은 추천을 받죠. 아, 다음 음식 추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음식은 무엇을 먹었으면 좋겠는가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많이 중복이 되는 음식들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먹방 여기까지고요. 과연 먹방은 생존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바!